자, 16번. 이제 건축물의 용도가 나오는데요. 건축물의 용도가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요거 뒤쪽에 약간 설명이 필요하니까, 이번 시간은 제가 쭉 가다가, 동그라미 4번에 제2종 근생시설에서 끝낼 거예요. 왜냐면, 그 내용이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자, 먼저, 첫 번째, 단독주택갑니다. 단독주택은 정확하게 네 가지입니다. 단독주택 안에 단독주택이 들어가 있어요. 얘는 시험에 나올 리가 없겠죠? 두 개가 똑같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다중주택, 세 번째, 다가구주택. 요 뒤쪽에 아마 공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공관 있죠? 리을의 공관. 그래서 단독, 다중, 다가구, 공관. 이네 가지를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종류부터 먼저 알아두셔야 되고, 다중주택 갑니다. 다중주택은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 거주할 수 없는 구조다 하면 틀려요. 거주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층수가 3층 이하.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이게 원래 옛날 기준은 한 5년 전 기준만 해도 330제곱미터 이하였었는데, 660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걸로 암기하셔야 돼요. 법규는요, 수시로 바뀝니다. 막 엄청나게 많이 바뀌어요. 그 바뀌는 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660제곱미터 이하, 3계층 이하가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도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다중주택하고. 그런데 요 말이 없죠.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거, 이거는 다중에만 나오고요. 다가구주택도 역시 마찬가지. 연면적이 660제곱 이하, 3계층 이하. 이거 똑같죠? 이게 똑같은데, 여기는 아마 다음 페이지에 나오죠. 19세대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다가구주택만의 특징입니다. 여기 나오죠. 19세대 이하. 대지의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수가 19세대 이하가 거주한다. 19세대 이하라는 말이 나오면 다가구. 그리고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 하면 다중. 요렇게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을 구분하는 게 시험에 나오니까. 공관이나 단독주택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제 공동주택으로 갑니다. 공동주택도 역시 4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네 가지 종류부터 먼저 알아두시고, 아파트 5계층 이상, 그리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둘다 4계층 이하예요. 근데 연립주택은 660제곱미터 초과, 다세대주택은 660 이하. 누가 더큰 거예요? 초과가 더큰 거죠. 그래서 연립주택이 다세대주택보다 더큰 겁니다. 그리고 물론 다 5계층 이상이니까 아파트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4층짜리 아파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4층짜리는 무조건 연립주택 아니면 다세대예요. 기숙사는 요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라고, 대신에 종류는 알아두세요. 종류. 다음 중 단독주택이 아닌 것 해갖고 했을 때뭐 공동주택이 아닌 것. 근데 기숙사가 나오면 이거 공동주택이지 단독주택이 아닌 거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거는 정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이 분류.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 그리고 다중과 다가구가 둘다 똑같이 660제곱미터 이하, 이거 3계층 이하. 근데 다중 같은 경우에는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고, 다가구는 19세대 이하. 거기에 들어가고, 연립과 다세대가 라이벌이죠? 660제곱미터 이하, 4계층 이하는 똑같은데, 연립주택은 660 초과, 다세대는 660 이하. 그게 틀리고, 아파트는 5계층 이상.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자,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이제 제1종 근생, 제2종 근생인데요. 요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거 보시면 제1종 근생, 기억에서부터요, 이응까지밖에 없고요. 4번 보시면 제2종 근생, 기억에서 다음 페이지에 희읗까지밖에 없어요. 이게 뭐몇개안 됩니다.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 이거 그냥 몽땅 다 암기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솔직히 암기하기 어렵죠.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